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안녕하세요. 기업과 정치를 말하다 시즌5의 진행을 맡은 홍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대한민국 건축기술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마철루, 또 선뜻 도전하기 힘든 건축물, 터널까지 빠르고 안전한 것은 물론이지만 아름답기로도 유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한국의 설계와 건축을 세계에 알리고요, 우수함을 인정받고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수한 인재들과 뭉쳐서 만든 다양한 건축물로 아시아를 넘어 미주, 유럽에서 인정받고 또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물을 선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주식회사 MAP 한터인 종합건축사 사무소 MAP 그룹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7여 년간 국내외 다양한 설계와 건축을 도맡으며 실력을 인정받고 한국 건축의 우수함을 알리고 있는 MAP 한터인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사원들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산업 플랜트 설계 분야의 강자로 우뚝 솟아올랐는데요. 오늘은 아름다움과 실용성, 친환경까지 잡은 설계를 구현하는 MAP 그룹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MAP 그룹의 한일호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MAP 그룹의 한일호 회장입니다. 네. 아, 먼저 이 시청자분들에게요, MAP 그룹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1994년도에 우리 창업주께서 무역업과 설계를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네네. 자동차 공장 설계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전문가가 필요해서 제가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후 5년 후에 제가 대주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회사의 영역을 확대하고 또 해외 진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도 늘려가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작은 회사로 시작해서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성장 과정도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초기에 제가 현대건설 출신이라서 현대차 그룹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이 MAP 그룹은 우리 더욱더 신기술 중심의 하이테크 건축 설계를 전문하게 되었고 우리 회사의 가장 강점은 산업 플랜트 설계가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뭐 급성장 요인으로서는 현대자동차 공장 설계를 하면서 처음 이렇게 철판이 들어갑니다. 철판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완성 자동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공정을 100%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설계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잘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되었고 저희 회사는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이테크 건축하고 산업 플랜트 설계에는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까? 산업 플랜트 설계는 결국은 쉽게 말해서 이제 생산 설비를 위한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그 생산 설비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차량용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부품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유틸리티가 이제 공급이 되어야지만이 그 완성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최적화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의 품질도 좋고 그 다음에 배터리의 생산량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리고 이건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막히지 않고 말씀을요. 잘해주시는 회장님은, 대표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래서 뭐 질문을 네. 뭐 이제 과감 없이 하겠습니다. 네, 네. 건축 사무소로 시작을 하셔서 독보적인 기술로 지금 발전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회사 안에 회사가 세 개가 있다고 해도 네네.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럼 네. 명실상부 그룹입니다. 네. 각 회사마다 특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경쟁력이 또 독보적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MAP 그룹 안에는 네. MAP 도시 건축이 있습니다. MAP 도시 건축은 그 도시 마스터 플랜하고 주거용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설계하는 회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K-PEC 기술 주식회사는 연료전지 발전소, 그 다음에 수소 충전 시설 등을 설계하고, 네. 또 그 다음에 MAP 한터인 건축은 각종 모빌리티 공장 설계와 식품, 바이오, 또 물류센터, 그리고 뭐 배터리, 반도체 공장을 주로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오. 그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 다 그 특별한 기술로다가 뭉쳐져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예. 분명히 우리 회장님도 개인적으로 어떤 그 깊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예, 뭐 물론 저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건축을 전공해서 이 건축 설계를 하던 중에 이 플랜트 건축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 해서. 네. 2013년도에 제가 대학원에서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공을 통해서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랜트 이 설계 이 시장에서 제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고요. 특별히 현재는 그 한국 플랜트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KPDA라고 하는데 현재 제가 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늦게 대학원 가시면요. 이런 기술적인 디테일한 것보다는 좀 그 인문 공부나 경영 쪽의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늦게 하셨는데도 글쎄. 아주 그냥 그렇게 전문적인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요. 이게 매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짝 봤거든요. 자, 현재 연 매출 얼마나 되십니까? 예, 저희 회사의 연 매출이 450억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올해 목표가 저희 회사가 550억을 목표로 열심히 모든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상에 거저 얻는 것은 없다는 말처럼 네.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MAP 그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MAP 그룹 전문성을 인정받는 그 원동력과 경쟁력이 뭔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MAP 그룹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우수한 인재 채용과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를 해당 부서에 고루 배치한 것인데요. 사원들은 각각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끊임없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건축설계 총괄 부분에서는 건축, 구조, 설비, 전기, 기계, 토목과 같은 모든 공종의 설계팀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 부문에서 하는 설계 내용 자체가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국내를 넘어 사실은 해외로 거의 다 진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나가는 유수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함께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해외 엔지니어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현지 엔지니어와 현지 건축가들과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있고 또한 저희가 저희 앞선 문화들을 알려주는 계기도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 내에 외국계 설계자들도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 확보야말로 저희 회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서 각 그 대학에 우리 리크루팅 멤버들을 보냈고요. 최근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브이로그 형식의 어떤 신입사원의 공채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큰 호응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도시과학고등학교 그 마이스도고 설립 당시부터 저희가 기숙사를 설계 기부를 하면서 그들과야 좋은 인연을 맺었고 또한 그쪽에서도 좋은 인재들을 저희한테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주 젊은 엔지니어들을 아주 그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저희 회사는 세계적인 그 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그 은퇴를 한 시니어 엔지니어들을 다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주니어 엔지니어들과 상당히 시너지가 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총괄, 주거, 플랜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이제 전문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각 분야별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궁금합니다. 먼저 그 디자인 부분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최근에 완성된 그 김포공항 국내선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이 김포공항은 1980년도에 완공돼서 그 외관이 이렇게 한국의 그 전통적인 선이 형성된 청기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살려야겠다. 이것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선을 그대로 살리면서 아주 미래지향적인 공항 설계를 한 게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건축 설계 부문은 중국에서 2003년도부터 최근까지 현대자동차 그룹이 진출해서 현대차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까지 각 도시를 돌면서 다 설계를 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역시 중국 그 모든 도시들의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차 그룹이 중국 내에서 저희가 설계한 이 공장을 통해서 연 2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거 부분은 부산의 촉진지구 내에 그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파트의 외관이 그 너무나 그 미래지향적이고 획기적인 부분이 돼서 사실 저희가 별로 주거시장에서는 이름이 없었는데 그 하나의 프로젝트로 모든 건설회사들이 저희 회사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문은 두산의 그 창원의 그 두산중공업 내에 100메가와트짜리 그 연료전지 발전소를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이 많은 프로젝트 중에 아 이거 좀 의미가 있었어 이거 좀 소개하고 싶어 자랑할 거야 할 만한 프로젝트가 있다면요? 그 뭐 자랑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처음으로 이제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바로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입니다. 참 해외 프로젝트를 처음 해서 당시에 몇 명 안 되는 직원들하고 맨날 머리를 싸매고 또 굉장히 힘들게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영어를 사용한 그 다큐멘트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거기에 인도 특유의 풍습, 문화, 전통, 법규 이런 거를 정말 그 고객의 니드에 딱 맞는 걸 만들려니까 초기에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국은 해내고 잘 그 설계를 함으로써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발전의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창업 이래로 꾸준히 성장해온 거 아닙니까? 그 꾸준히 성장해온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은 우리 임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로얄티가 굉장히 강하구나.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최고의 회사를 만들겠다는 그 열정이 저희 회사의 성장 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그 특별한 기술을 토대로 이제 성장한 기업이니까 당연히 그 인재의 소중함을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MAP 그룹의 인재상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해외 건설 시장에서 이제 한국 건설 회사들이 아주 우수한 시공 능력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미국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회사들의 뒤를 이어서 굉장한 경쟁력을 지금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열정적인 도전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MAP 그룹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기술력을 갖춘 인재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입니다. 지난 10월이죠.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활약하고 있는 MAP 그룹, 이 사원들과 더 끈끈한 이 결속력을 자랑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MAP 그룹이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준비된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일호 회장은 작년에 산업설비와 관련한 특허 3개를 냈습니다. 앞서 나가는 생각으로 움직이며 누구보다 먼저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저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 우리 직원들의 조직표를 그릴 때 제가 거꾸로 그립니다. 내가 제일 밑에 있고 이렇게 받쳐서 내가 누구를 섬길까? 사실 지금은 인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임원 내지는 그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 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면서 그들의 또한 니드를 잘 맞춰주고 그들을 자연스럽게 치어업해주고 할 때 저희 회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의 후배 양성에도 저는 시간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는 여러분들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같이 꾸는 그런 MAP 그룹 모든 임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노하우로 성장 중인 이 기업을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MAP 그룹은 94년 7명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로 시작한 이래 27년이 지난 지금 MAP 한터인 건축사사무소, MAP 도시건축사사무소, KPA 기술 주식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10개 법인과 지사를 보유하고 국내 280명, 해외 120명, 총 400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글로벌 플랜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건축설계 전문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탁월한 성장의 배경에는 한일호 회장님의 승진을 리더십과 기술력이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철학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MAP 그룹은 앞으로 미래 산업에 보다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굿컴퍼니를 넘어 엑셀런트 컴퍼니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건축 설계 말고 또 특별히 신경 쓰는 분야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 분야. 뭐 전문가 수준의 성악 실력에 가곡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제가 성악을 배운 지 이제 한 7년 됐습니다. 예, 7년 됐는데 사실 그 당시 저는 이제 고음 불가. 그래서 노래는 교회 성가대에서 겨우 베이스를 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자꾸 이제 그 너의 목소리에 띰브로가 붙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띰브로가 뭔지도 몰랐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띰브로라는 게
성악가들이 소위 그렇지요. 마스케라로 노래하라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마스케라를 쓸 수 있는 이 얼굴의 앞부분으로 소리 나오는 걸 팀브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선천적으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 팀브로를 보여주면 네,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팀브로입니다. 예, 소리가 좀 명쾌하고 네. 뭔가 앞쪽으로 푹푹 튀어나오는 그런 소리죠. 뭐 마이크를 네. 그냥 자동적으로 달고 계시는. 그러니까. 네. 그 옛날에 그 뭐 유럽에서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이런 발성법 그렇죠. 또 이런 팀브로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전달하곤 했죠. 그래서 이제 등 떠밀려서 시작했는데 그 재능과 약간의 재능과 노력이 있어서 이탈리아 성악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아마추어 콩쿨 대회에 나가서 또 1등도 한번 해봤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아니 그래서... 앞으로요 일하시면서 뭐 건축물이 하나 탄생할 때마다 노래 한 곡씩 부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사실 제가 작은 소망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제 설계하고 있는 그 각 나라의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젝트 준공식 때 보통 이제 설계자를 초청을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 제가 이제 축가를 이제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 우와. 그것도 그 나라의 언어로 된 그 나라의 가곡을. 우리 저 MAP 그룹 그 사옥 지하에 가면은 거의 뭐 소규모 음악회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네. 예쁜 그 카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은 집에서 해야 되고요. 거기서 일하는 곳이라. 근데 이제 음악회를 살롱 콘서트를 자주 열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뭐 이 코로나 시절이라 많이는 못하고 아주 소규모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에 대한 비전, 성악에 대한 비전도 너무나 멋있으시고요. 자, 끝으로 MAP 그룹의 올해 목표와 비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MAP 그룹의 2022년도 수주 목표가 80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 목표는 550억이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회사의 비전은 100년 기업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 성장의 해로 만들자.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많은 임직원들이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고객 중심의 가치 창조를 목표로 2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철학을 건축물에 담아 전 세계에 선보고 있는 MAP 그룹. 네,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고요.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술인들이 함께 모여 만든 우수한 성과물로 인정받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글로벌 건축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 MAP 그룹 한일호 회장님 정말 나와주셔서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